안녕하세요. 개발자 웹 디자이너의 디자이너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어도비 에어로의 이미지 트래킹을 활용한 콘텐츠입니다. 참고로 현재 어도비 에어로에서는 평평한 면을 인식해서 AR 객체를 생성하는 플레인 트래킹, 그리고 이미지를 인식해서 AR 객체를 생성하는 이미지 트래킹, 이렇게 두 가지 트래킹 방식을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어도비 에어로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에어로는 플레인 트래킹이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이 기능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해요. 상대적으로 이미지 트래킹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이제 어도비 쪽에서도 많이 신경 쓰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또 에어로의 이 이미지 트래킹이 이미지를 인식하는 성능만 따진다면 그 성능이 굉장히 훌륭한 편이에요. 매우 빠르고 안정적으로 타겟 이미지를 찾아내고 인식할 수 있어요. 이따 사용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어도비 에어로의 이미지 트래킹 기능을 이용해서 AR 뉴 이어 카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그림을 그릴 거고요. 그 그림을 에어로 카메라로 비추면 AR이 생성되는 방식으로 제작할 거예요. 일단 적당한 3D 소스를 찾아볼 건데요. 스케치팹이라는 사이트에서 서치를 해보겠습니다. 찾아보니까 2024년이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루 드래곤으로 검색을 해볼게요. 블루 드래곤 소스가 멋있는 게 많아요. 마음에 드는 소스를 찾아서 다운로드 파일들 중에 3D 모델링 파일을 다운받으면 되는데요. AR 객체로 사용하기에는 저는 GLB 소스를 가장 추천을 드려요. 가장 가볍고 간단한 형식의 3D 모델링 파일이라서 이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해 볼 거고요. 제가 찾은 소스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로 공유해 드릴게요. 이제 이 3D 소스를 연상시키는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제가 이런 두꺼운 종이를 접어서 미리 카드처럼 모양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 엄청 똑같이 그리거나 막 퀄리티가 엄청 높거나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대신 그림의 디테일이 너무 없으면 이 AR에서 타겟 이미지로 설정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그림을 그리시든 약간의 디테일들을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텍스트 같은 걸 같이 써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림 다 그리셨으면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파일을 업로드해 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 앱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렌즈라는 스캔 앱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캡처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준비해놓은 3D 파일과 지금 준비된 이미지 파일을 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파일에 이렇게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냥 아이클라우드 같은 것도 다 연결이 되니까 거기에 자기가 알아볼 수 있는 폴더 생성해서 필요한 파일들을 넣어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림이 완성이 됐고 AR 객체로 활용할 3D 파일도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필요한 소스는 모두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어도비 에어로를 열어볼게요. 전반적인 에어로 초기 세팅 방법은 이전 튜토리얼을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은 이미지 트래킹 위주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크리에이티브 뉴 클릭해서 새로운 프로젝트 열어주시고요. 제가 이미지 트래킹을 하러 들어왔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플레인 트래킹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어서 무조건 바닥을 한번 인식을 시켜주셔야 돼요. 아무데나 찍어주고 이렇게 해야 화면이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화면 우측 상단에 약간 이렇게 닷 모양이 있어요. 닷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하단에 타입하고 리셋 옵션이 있는데 리셋은 말 그대로 평면 트래킹을 다시 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타입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타입 옵션을 클릭해서 지금 호리전탈 서페이스, 버티컬 서페이스 있고 이미지 있죠. 이미지를 중심으로 트래킹을 하겠다. 이미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트래킹 할 거냐?
그래서 카메라 롤에 담겨 있어도 되고요. 저는 아까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 블루 드래곤 이미지를 넣어놨죠.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선택하고 에어로 폴더에 들어가서 준비된 이미지 드래곤 PNG 파일을 가지고 옵니다. 뭐 좀 엉성하긴 하지만 괜찮네요. 이렇게 보니까 또 이렇게 하면 설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빈 공간을 클릭해서 나오면은 화면 한가운데 제가 넣어놓은 이미지가 이렇게 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가 떠 있는 이유는 이 이미지를 찾으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어도비 에어로에서. 그래서 화면 한가운데 이렇게 이미지가 막혀 있는데 제가 실제로 그려놓은 이 카드 이미지 있죠. 이거를 인식을 하는 순간 화면에서 그 가이드 이미지가 사라집니다. 왜냐면 실제 이미지를 찾았으니까. 실제 이미지가 없어지면은 다시 가이드 이미지가 생겨요. 그래서 화면에 이 이미지가 이렇게 떠 있는 게 저는 상당히 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뭐 명확하긴 하죠. 이 이미지를 너는 찾아야 해. 딱 이거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거니까 뭐 그렇게 알아두고 일단 이제 AR을 세팅을 해볼게요. 지금 타겟 이미지는 설정을 해놓은 거니까 이제 이 타겟 이미지를 인식했을 때 생성될 AR 객체를 세팅을 해볼게요. 좌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 클릭해서 아까 제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 저는 업로드를 해놨죠.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로 들어가서 에어로 폴더 안에서 아까 제가 다운로드 받아놓은 3D GLB 파일이 여기 있죠. 이거는 프리뷰를 제공하지 않는데요. 그냥 선택을 하고 우측 하단에 오픈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에셋이 지금 다운로드가 된 거고요. 빈 공간을 한번 클릭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아마 다운로드가 된 건데 이미지를 인식을 아직 못해서 안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를 한번 인식시켜 볼게요. 아이고 지금 이 블루 드래곤이 너무 이렇게 모기처럼 조그맣게 들어왔네요. 화면에 이거를 선택을 해서 키워서 이렇게 카드 이미지 위로 올려줄게요. 적당히 사이즈를 좀 큼지막해야 멋있을 것 같아서 뭔가 블루 드래곤이니까 제가 이렇게 적당히 카드 위에 이렇게 띄워줬습니다. 이 3D 모델이 이렇게 선택됐을 때 이 가이드 박스가 생기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이 모델 위치나 크기를 수정하거나 제어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박스에 해당하지 않는 빈 공간을 이렇게 클릭해서 나와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설정이 끝나요. 근데 생각보다 이 카드 이미지 위에 이 청룡 3D 소스가 올라가 있는 모습이 좀 착붙이지 않나요? 아니 생각보다 멋있어서 마음에 쏙 들었어요. 일단 이 지금 저희가 보는 화면은 에디트 화면이잖아요. 그래서 프리뷰 화면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좌측 상단에 프리뷰 화면으로 들어가서 이미지가 없을 때 이미지를 인식 못했을 땐 화면에 내가 찾아야 될 타겟 이미지를 가이드로 올려주죠. 그래서 사용자가 이런 식으로 카드를 열어보는 순간 카드 위에 이렇게 너무 멋있네요. 살짝 각도가 변하면은 인식이 잘 안 되네요. 근데 진짜 너무 착붙어 있지 않나요? 사실 제가 스파크 AR 튜토리얼도 만들고 어도비 에어로 튜토리얼도 만들고 뭐 예전에 유니티 튜토리얼도 간단하게 해봤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미지 트래킹이 제일 빠르고 안정적으로 되는 거는 제 경험상으로는 어도비 에어로였어요. 아무래도 기능이 단순하다 보니까 있는 기능에 있어서는 되게 정확하게 수행을 하는 게 아닌가. 너무 멋있네요. 짠 이렇게 열었을 때 오 소스도 너무 잘 찾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찾은 소스는 3D 모델에 애니메이션까지 들어있는 소스였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애니메이션을 넣어볼게요. 다시 에디트 화면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어도비 에어로 안에서 3D 모델링에 애니메이션을 넣을 순 없고요. 3D 모델링 파일을 만들 때 거기서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에어로로 임포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려면 하단에 Behavior 옵션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Behaviors 옵션을 클릭을 하고 이 Behaviors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도 이전 튜토리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 설정이 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새로운 트리거를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파란색 트리거 버튼 클릭을 해서 저는 그냥 이 씬이 시작되자마자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스타트 트리거를 아예 그냥 씬이 시작되자마자 이 청룡 소스는 계속 그냥 애니메이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로 설정했으니까 우측 하단에 체크 버튼 클릭. 그리고 이 스타트 트리거에 대한 액션을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바로 아래 플러스 액션 버튼 있죠? 액션 버튼 클릭해서 플레이 애니메이션 제일 위에 플레이 애니메이션을 선택하면은 지금 서브젝트를 설정해 달라고 하는데요. 플레이 애니메이션을 할 서브젝트, 그러니까 주체는 블루 드래곤 소스잖아요. 넌에 들어가서 드래곤 블루 로우폴리네요, 이름이. 그래서 요거를 설정해 주시면은 지금 이 3D 소스에 들어있는 애니메이션 셋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딱 그거 하나가 설정이 돼 있고요. 여기 가운데 재생 버튼을 클릭해서 어떤 애니메이션인지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지금 화면에 3D 소스가 안 떠 있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죠. 이걸 인식을 해야만 3D 소스가 이렇게 나오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오. 근데 좀 뭔가 이렇게 청룡이 날아갔으면 좋겠는데 약간 기어가는 형태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출렁출렁이니까 멋있긴 하죠. 근데 보니까 애니메이션 굉장히 짧아요. 한 발 이렇게 가고 끝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인피니트를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옵션 아래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시면은 아래쪽에 인피니트라는 게 있어요. 인피니트 옵션을 켜주시면은 얘가 여기는 인피니트 옵션을 프리뷰 할 순 없네요. 이따가 나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인피니트 옵션 체크를 해주시고 우측 하단에 확인 버튼 눌러서 나오면 스타트 트리거에 이 블루 드래곤을 가지고 있는 기본 애니메이션이 시작되도록 설정이 됐어요. 이 비헤이버 옵션을 다시 한번 클릭해서 메뉴를 숨겨주시고 프리뷰 화면으로 가서 테스트를 해보면은 이렇게 청룡이 막 열심히 움직이고 있네요. 오! 꽤 리얼하지 않나요? 이미지가 이렇게 있다가 슝! 우와! 움직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콘텐츠를 다른 사용자에게 공유를 해볼게요. 공유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약간 업데이트가 된 부분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상대방 모바일 기기에도 이 어도비 에어로가 설치되어 있어야만 이 콘텐츠를 열어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게 조금 업그레이드가 돼서 사파리 앱이 깔려있는 모바일 기기에서는 어도비 에어로가 깔려있지 않아도 이 에어로에서 만든 콘텐츠를 열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파리 앱이 iOS 운영체제에만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기기에서는 여전히 콘텐츠를 열어볼 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업데이트 해주겠다고 하는데 왜 자꾸 안 해주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iOS 기기, 그러니까 아이패드나 아이폰 사용자들끼리는 이 어도비 에어로의 콘텐츠를 보다 쉽고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에디트 화면으로 돌아와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프리뷰 화면에서도 바로 공유할 수 있긴 한데요. 여기 우측 상단에 아이콘 중에 이렇게 공유 아이콘 있죠? 요거 클릭을 해서 쉐어 링크 그리고 타이틀은 뉴 이어카드라고 해놓을게요.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링크 클릭을 해서 네, 링크가 생성이 됐습니다. 여기 개 QR코드에서 뭐 QR코드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링크를
클릭을 해서 그럼 링크가 카피가 돼요. 그래서 그냥 제 자신한테 한번 보내볼게요. 저한테 링크를 보냈고요. 제가 지금 어도비 에어로가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에어로 깔려 있지 않은 기기에서는 어떻게 열리는지 제가 이 에어로를 잠깐 지워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앱을 삭제해버리고 아까 제가 문자로 보내놓은 링크를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도비 에어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창이 뜨고요. 열기 버튼을 클릭해보면 카메라에 접근하려고 하는 건 이런 건 확인해 주셔야 돼요. 네, 지금 이 기기에 방금 제가 어도비 에어로 앱 지웠잖아요. 앱이 없는데도 지금 컨텐츠가 제대로 열리고 있고요. 컨티뉴 버튼 클릭해서 이 이미지를 찾으라고 우리 아까 프리뷰에서 확인한 화면하고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카드를 짜잔 하면은 짠. 그래서 여전히 안드로이드에서는 사용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iOS 기기에서는 이렇게 어도비 에어로가 깔려있지 않아도 제가 에어로에서 만든 컨텐츠를 아주 쉽고 빠르게 열어볼 수 있도록 세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해 카드는 한번 AR로 만들어서 보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저희 채널에 특히 어도비 에어로 튜토리얼은 이제 선생님들이나 작가분들이 많이 보시고 또 좋았다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더라고요. 저도 이거 튜토리얼 만들어 보면서 이거 아이들하고 혹은 학생들하고 만들어 보면은 재밌는 수업이 되겠다 약간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을 해보시고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튜토리얼을 올렸는데 앞으로 좀 자주 다양한 튜토리얼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